길을 걷다 무심코 지나칠 것 같은 평범한 외관. 그러나 심상치 않은 대박 포스가 흘러넘치는데 단 13개의 테이프에 비좁을 만큼 꽉 들어찬 맛객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바닥에 보일 때까지 숟가락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주인장의 현수. 소중한 점심시간을 올인하게 만드는 음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아, 맛있다. 두루치기예요. 돼지고기 뱃살. 두루치기? 네. 대한민국 방방곡곡 없는 듯 찾기가 더 힘든 두루치기. 흔하디 흔한 음식을 먹기 위해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몸이 자작한 두루치기. 아, 이 집이 조금 이상한 집은 이상한 집이에요. 네? 이상한 집이라고요. 이상한 집이요? 네. 이거 완전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야 혹시? 왜요? 아,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어, 사리가 더 비싸요. 사리가 더 비싼데요? 네. 이 메뉴판 속에 주인장의 한 수가 숨어있다. 2천 원밖에 안 하는데. 문어가. 도움에게 살이 오른 문어 한 마리가 통으로. 귀하디 귀한 여수 피문어의 명성도 있고 메인 요리도 아닌 사리로 등장. 아삭한 김치와 고소한 돼지고기만으로도 충분한 것만. 우와. 돼지고기 품으로 안긴 문어가 그야말로 화룡점점. 때론 쫄깃하게, 때론 고소하게 즐기며 먹는 재미까지 더하니 문어를 품은 돼지김치 두루치기에 빠지지 않을 자 그 누가 있으랴. 없다. 김치, 돼지고기, 문어. 문어? 예, 한 박자가 딱딱 맞습니다. 여기는 뭐 세 번 먹으면 중독됩니다. 한 번은 김치 먹고, 한 번은 문어 먹고, 또 한 번은 고기 먹고, 그러면 이제 중독돼가지고 다음에 와서 세 개를 한꺼번에 먹는 거죠. 얼큰한 양념이 피문어에 자작하게 배어들면 때를 놓치지 않는 맛객들. 참을 수 없는 문어의 쫄깃함에 매료되다 보면 밥 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데 과연 이들의 입속에선 어떤 신세계가 그래서 펼쳐진단 말일까? 충격일 거예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아, 이거 먹으면 엄마 생각이 꼭 나는 것 같아요. 국물 자작하게 배어든 두루치기에 밥만 비볐을 뿐인데 하얀 쌀밥이 불그릇으로 갈아입는 순간 식욕 잠금 해제. 숟가락은 멈출 줄 모르고 엄지손가락은 절로 올라가